성우 지난날 딱 이게 막 딱 갑자기 딱 펴면 막 아 제가 뭐 말을 설명 못하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진세령 박진우입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신입 형님이랑 같이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유명하신 1기 분들과 처음 찍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아 이게 뭐예요 이거? 이번 영상은 의대 커리큘럼 소개 영상입니다. 의대 커리큘럼은 뭐 예과, 문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배우게 되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과와 기초학을 맡게 될 거고 저는 임상 과목들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자세하게 배우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의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과는 프리메드라고 하고요. 의학적 지식보다는 교양을 쌓는 교양 많이 쌓았나요? 교양은 풀 교양을 쌓았던 것 같아요. 뭐 비슷하네요. 하여튼 그렇게 기본적인 과학을 배워요. 뭐 세포생물학, 일반화학, 일반물리 뭐 이런 기본적인 과학을 배우며 다른 과 학생들과 교양 수업도 들을 수 있는. 저도 막 설득의 심리학, 무슨 뭐 건강한 삶 이런 일반 교양? 이런 것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꿀인 예과 생활이 있고요. 이제 지옥과 같은 본과 생활이 4년이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본과 2학년에 올라가는데 본과 1학년 1년 동안은 저희 학교는 기초의학에 대해서 배웁니다. 기초의학에 뭐가 있냐면 해부학, 발생학, 조직학, 생화학, 생리학, 양리학, 병리학 뭐 이 정도. 네, 이름만 들어선 좀 약간 어떤 과목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희는 해부학부터 배워요. 일단 몸의 구조부터 다 배우고 해부 실습도 하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카데바 실습이라고 하죠. 실제로 기증된 시신을 해부하면서 배우는 실습도 하면서 몸의 뼈, 근육, 신경, 혈관 그래 혈관까지 이렇게 먼저 싹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은 어떻게 돼 있는지 대충 안 다음부터 이제 생화학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몸성에서 화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생화학의 꽃은 효소잖아요. 효소. 효소가 또 엄청 많죠. 저희 효소는 숫자로 배웠어요. 그것도 숫자. 객관식으로 나올 때가 많으니까. 저는 이렇게 가운데 있는 숫자들이랑 이렇게 앞글자 뭐 G3PR 이런 식으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학이 있습니다. 세포같이 작은 구조물들을 현미경으로 보면서 공부하는 과목이고요. 이제 양리학은 약을 배우는 거죠. 약은 나중에 임상 과목 가서도 이제 쭉 배우게 될 거니까 총론이나 이제 강론에서도 폭넓게 배우는 편이고요. 1학년 때는. 그리고 면역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이 세 개가 저는 제일 어려웠어요. 그렇게 있고 병리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살짝 임상과 기초를 이어주는 과목이라고 그쵸. 생각하는데 그것도 조직학 슬라이드를 보고 그쵸. 암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인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모든 임상의 기초가 되는 게 이게 딱 의사들이 보고 암이라는 거를 절대 진단할 수 없고 조직 검사를 해서 병리학적으로 다 자른 거를 확인을 해야지 암으로 진단할 수 있잖아요. 병리학 판독실로 넘겨서 거기서 이제 판독을 해주는 이렇게 있습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저는 본과 1학년을 마쳤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이랑 기초랑 같이 배웠어요. 일단 커리큘럼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건 저희 학교에서 배우는 순서인데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신장과 비뇨기계 많이 들어봤죠. 급성, 만성, 신부전에 대해서 배우고 아니면 무슨 뭐 요로질환 뭐가 요로가 그러니까 오줌이 나오는 길이 어떻게 막혔다가 아니면 뭐 역류했다 이런 것도 배우고 타구체들 있잖아요. 발기부전 이런 수제도 배우기도 하고 되게 막 부끄러워요. 이런 주제들 배우기도 해요. 예약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어요. 아, 좀 저는 도서실에서 본 거에 민망했어요. 아, 이게 딱 펴놓으면 이렇게 남성 지연을, 여성 지연을 딱 이게 막 딱 갑자기 딱 펴면 막 말 설명 못하네. 그러면 그다음 배우는 게 근골격과 정형외과를 같이 배웠어요. 뼈에도 암이 생겨요. 골육종. 그쵸. 그런 뼈에 생긴 암들에 대해서도 배우는 근골격계 질환들을 배우는 과목. 그다음 배우는 건요. 호흡기랑 알러지학인데 뭐 말 그대로 폐! 담배 많이 피면 어떻게 되는지 폐암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알러지, 비염 관련될 때 애들의 3분의 1은 다 집중해요. 비염 환자가 엄청 많잖아요. 아, 그 다음에 수면 호흡도 되게 재밌게 배웠어요. 코골이 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배워서 호흡기도 전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거 약간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의대 공부의 꽃이에요. 이게 뭐냐면 신장과 순환기학?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정말 어려웠어요. 진짜?
왜냐면 이제 그 충전도구라 그래서 네. 맨날 그 의학 드라마 보면은 야 뭐 이 케이지 빨리 찍어서 하면은 막 이렇게 리듬 나오고 이런 거를 판독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진짜 매우 힘든 거 같아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살짝 배웠는데 그 다음이 혈액과 종양학을 배우는데 이게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외울 때 정말 종류가 다양한 게 혈액학이 정말 종류가 다양해요. 이제 그 백혈병에도 종류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 무슨 뭐 병리학적으로 뭐 CD4 뭐 이걸 다 표지자가 달라서 그러니까 병을 진단하는데 표지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종류를 외우는 게 되게 힘든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20대도 접할 수 있는 게 소화기학. 이게 되게 재밌어요. 소화기요? 소화기요. 고등학생분들이 되게 많이 걸리는 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다. 자기 시험 볼 때 긴장하면 화장실 가서 설사한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게 되게 나름 일상과 연관이 있어서 재밌게 느껴져요. 정신과도 저 살짝 배웠는데 재밌더라고요. 아 그쵸. 정신과도 나중에 배우는데 저는 제일 기억이 남았던 게 이게 물건 훔치는 도벽. 도벽이 있는 또 그런 게 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맞아요. 교수님이 이게 무슨 부잣집 사모님인데 항상 도벽이 있어서 정신과에 오던 분도 있었고 그 사례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정신과는 산부인과도 배우는데 뭐 부인과는 말씀 안 했어요. 막 여성 생식계에 관한 대응에서 많이 배우고 아니면 무슨 뭐 어떻게 폐경이 어떻게 일어나고 뭐 생리불순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부인과고 산과는 말 그대로 애가 태어날 때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 뭐 언제 뭐가 나오고 마취제를 어떻게 투여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신경과. 신경과 어렵지 않아요? 신경과가 약이 정말 어려워요. 치매나 아니면 파킨슨병이나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슨 요즘에 간질을 이제 뇌전증을 하고 명칭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뇌전증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우는 예방의학. 예방의학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예방의학이랑 과목을 평소에 잘 접하지 않잖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에 고혈압 걸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나라에 당뇨병 걸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죽는 원인은 뭘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암이더라고요. 네. 다른 나라는 다 무슨 고혈압 이런 쪽 심장 질환인데 저희 나라는 암이 되게 많아서 저는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사람이 살면서 대한민국 사람이면 3분의 1은 암에 걸려요. 그거 되게 충격받았어요. 사실 되게 간략하게 말한 거고 생략한 것도 많기는 한데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의대 본과 2학년의 임상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과 3학년이랑 4학년 때는 병원으로 직접 실습을 돌고 수술방에도 들어가면서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이제 해봐야죠. 저도 4학년이 끝나면 국가고시를 보게 됩니다. 저도 오늘 내용도 재밌었지만 새로운 멤버와 처음으로 영상을 찍었는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생각보다 형님이 말을 잘하시네요. 선배가 잘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장난이고 이렇게 본과 과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너무 재미없는 내용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재밌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본이 올라가시는 분들 너무 본이 올라가죠. 네 올라가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재밌는 과목도 있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고 실물로 오늘 처음 봤거든요. 실물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말도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저희 1기 2기 이제 인사 오지게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의대는 본과 2년 예과 2지 예과 2년 대한민국 사람이면 3분의 1은 안 해요. 그렇다더라고요. 그거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 2명은 안 걸리겠네. 되게 무서운 말을 스스로 없지?